연구입니다. 저는 박사는 아닙니다. 저는 연구자나 학자는 아니고요. 그 NGO 대표이고 오늘 포럼 마련해 주신 홍대성 소장님께 존경을 표하고 또 세종연구소 관계자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우한 교수님 그 발표에 주로 이렇게 해서 북한 체제 변화에 관해서 토론하고자 하는데요. 그 토론에 앞서 뭐 정성장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난 40일 동안 김정은의 잠적이 많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억측을 했는데 거의 80% 이상의 전문가들이 그 예측이 틀리면서 그 상당히 많은 좀 교훈을 얻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우영 교수님이 발표문에서 계시듯이 그 북한 체제에 대한 선입견 없는 객관적인 분석과 올바른 이해 그리고 이념적 당위론이나 목적론적 특권을 배제해야 한다는 데서 공감을 표현하고요. 또 그 저는 결과적으로 이우영 그 교수님의 분석에 대해서는 대체로 80% 이상 동의를 합니다만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 사회변화 특성 분석에서 특히 이제 탈리마 개항 같은 것을 제시하시고 이에 그 남한 드라마 시청 관련한 그 외부 문화 유입을 중요하게 드렸는데 그 저가 이제 대표로 있던 그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가 올해 5월에 북한하고 중국 국경 지역에서 북한 주민 10명을 심층 인터뷰해서 2014년 북한 주민은 말한다라는 책자를 펴냈는데요. 이 인터뷰에서는 특히 좀 아까 이 박사님, 이 교수님 그 발제문과는 다르게 그 지난 몇 년 동안은 남한 시청물을 보는 것이 상당히 관대한 처벌을 받았는데 최근 그 장성택 처형 이후로 그 상당히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공이 그 10명이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사회 변화 관련해서 이 박사님, 이 교수님께 제시하신 것 외에 제가 좀 몇 가지 사례를 더 그 열거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 휴대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뭐 휴대폰이 당장 북한 체제의 그 위협 요소로 등장할 거라고 보지 않지만은 다만 그 2014년 6월 현재 그 북한 주민 10%에 해당하는 240만 대가 보급되었거든요. 그 북한같이 극단적인 폐쇄 사회에서 이런 정도 이른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북한 당국이 보안 장치를 철저히 하지만은 결국 정보 유통과 확대가 갈수록 빨라지는 그런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동안 이제 뭐 서비스라든가 이런 교통수단의 확대가 있었지만은 택시와 오토바이 같은 신흥 교통수단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권한의 행군 이후에 북한에서 남자는 그 이 별칭이 낫부랄이 있습니다. 낫부랄. 불알이 전등이라는 뜻인데요. 왜냐하면 낮에는 전등을 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인간이었는데 이 오토바이로 인해서 돈을 남성들이 많이 버니까 여성들이 남편에 대한 인식이 최근에 많이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만 원짜리 북한 돈이 만 원짜리 햄버거와 3만 원짜리 피자가 등장했는데 뭐 주로 평양과 구매력이 높은 층에게 한정되는 걸 기억했지만은 그 지난 2월에 북한을 향했던 미국계 중국인에 의해서 평남 순천시에서도 피자 가게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식생활에서도 상당히 큰 변화가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넷째는 그 자녀들 과열풍인데요. 물론 북한은 사교육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법입니다만은 평양 대학생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과외하는 그런 현상도 있다는데 뭐 북한의 학부모들도 우리가 똑같이 자녀 교육열에 좀 높은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는 물론 이제 당장 김정은 정권에 와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은 저는 김정은 정권으로서 이런 사회 변화가 더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고 이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김정은이 이 사회 변화를 더 가속시킬 수 있냐는 것은 결국엔 북한 정부의 김정은 정권의 개혁 개방이 정책적으로 더 확대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저는 비교적 개혁개방 조치가 확대될 것이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진행을 지켜봐야겠지만 올해 뭐 6월 6.18 방침이 좀 확대 적용됐다는 보도도 있었고 또 포전제에 대해서 노동신문이 상당히 칭찬하면서 본받아야 한다 이런 사설을 썼는데 농업부문 같은 데서 가능성이 개혁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경제특구 확대라든가 중국과의 무역량 급증, 인력 수출 확대 관광산업 확대들도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김정은 정권이 개혁 개방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고 평가하는 데는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위 진보적 학자와 보수적 학자들 상당히 갈리는데요. 비판적인 분들은 첫째, 중국처럼 개혁 개방을 당의 공식 노선으로 하지 않았다. 둘째, 국제사회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 유치 환경이 체계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셋째, 경제 핵 병진 노선은 국가 자원의 한계로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논점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개혁 개방을 당의 공식 노선으로 선하지 않는 것은 언제라도 되돌아갈 수 있는 퇴로를 확보하는 거라고 보고요. 또 국제사회 투자를 확보하려면 핵심적인 문제는 핵 경제인데 경제 핵 병진 노선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체제 수호의 결정적인 담보인 핵을 가졌으니까 이젠 경제 건설에 주력하겠다 이런 의미로 반대로 평가할 수도 있지 않겠냐 저는 봅니다. 또 이것은 발표문에 보면은 모기장 표현이 최근에 자주 나온다고 하는데 역시 이것은 문을 열었다는 그런 것을 반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김정은 정권이 시장 하나 개방에 더 올라탈 수 있다는 그런 교수님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김정은이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데 가장 우려하는 것은 체제 위협인데요. 저는 그럼에도 몇 가지 이유에서 김정은이 그런 방향으로 아버지보다는 더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양 박사님께서 그 대철 아버지의 정책을 고수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는 뭐 아버님 말씀도 거의 안 들었고 특히 대학 때는 정말 데모에서 감방이나 왔다 갔다 하고 사실 굉장히 괴롭힘을 드렸는데 돌아가신 거 아니까 어린이 돼서 그때서야 이제 아버지 말씀을 따랐으면 좋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20, 30대 질풍노도의 시기에는 자기 뭔가 스스로 해보고 싶은 욕구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김정은이 30대 젊은 청년이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려는 욕구가 크고 외국 유학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둘째는 할아버지 이미지를 벤치마킹 한다든가 또는 부인 리설주를 대동하는 등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개방적이고 투명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든가. 세 번째는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통치가 된 90년대 중반은 북한은 내외적으로 굉장히 그 비상상황인 위기상황이었지만은 김정은이 등장한 2000년대 후반 이후는 뭐 아직도 어렵긴 하지만은 북한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는 점에서 김정은이 좀 더 아버지보다는 파격적인 개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개방을 추진한다는 것과 성공 가능성 문제는 좀 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 세장일에는 절대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은 저는 설사 김정은이 개혁 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더라도 지금보다 시장화 여름이 더 강해지고 사회 계층이 더욱 다변화되고 그에 따른 이익 배분 등 중층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북한 사회가 더욱 큰 역동성을 갖고 운영이 복잡하게 됐을 때 과연 이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가. 우리 사회도 보면은 그 70년대 80년대의 어떤 성장 시기 좀 단순한 사회에서 지금 거의 준선진국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 리더십은 여야를 넘어서서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즉 여권은 지시나 어떤 명령 이런 데 익숙한 것 같고 야권은 80년대 민주화 투쟁 이런 투쟁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그런 데 익숙한 것 같거든요. 즉 21세기 대한민국도 어떤 그런 국가 리더십이 상당히 취약한데 북한같이 지금처럼 단순한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졌을 때 김정일이 이것을 잘할 수 있는가. 중국도 개방 이후에 천안문 사태가 발생하면서 개방이 후퇴했다가 다시 이제 남순강화 같은 것을 통해서 등서평이 개방에 다시 불을 붙였는데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최근 몇 년간 보듯이 예측 불가능하고 즉흥적이고 결발성 있는 김정은의 리더십이 잘 대처할 수 있는가 이거는 좀 저는 회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 더 드리면요. 그 교수님이 대체로 전망하신 그 북한 체제의 유지에 기여하는 요인과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는 저도 대체로 동일합니다. 또 그 어떤 시장화가 꼭 반드시 기존 체제 위기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체제 유지 강화에도 동시에 작동할 수 있다는 점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또 시장 체제가 주는 시장에 대한 지속적 억압이 발생하고 또
기득권 세력과의 상층 요소가 발생한다면 이것이 이제 어떤 변화의 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대책으로 동의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경우를 들으셔가지고 4.19에서 87년 민주화까지 한 27년이나 걸려서 그 민주화가 완성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건 당연한 말씀이죠. 그렇지만은 그런 민주화는 아니더라도 한국의 경우도 79년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와 12.12라는 군부 내부의 충돌이 격심한 정치 변동을 가져온 사례가 있습니다. 즉 오히려 개방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불안정 요인이 극도로 증폭되고 이것을 처리하는 김정은 정권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면은 민중 공기 형태는 아니지만은 지배체제 내부의 균열이 발생해서 이것이 충돌로 발전해 체제 위기나 격심한 정치 변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우리가 북한 문제를 다룰 때 보면요.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비슷한 느낌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다리 만지고, 어떤 사람은 꼬리 만지고, 각자 다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뭐 여러 가지 의견도 있지만은 오늘 이런 자리가 그런 의견들을 통합해서 코끼리의 실체를 다 파악해서 우리가 북한의 변화에 잘 대응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